11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대상인 24개 자사고 평가가 끝나서 11개가 지정 취소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13개 대상 학교 가운데 8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사고가 제도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사고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확보됐느냐는 논란입니다. 자사고 평가 표준화는 당초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점을 높게 설정을 했고 타지역과 달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해서 엿장수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총점과 세부 지표별 점수를 비공개해서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자체가 교육감의 재량에 속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은 분명합니다. 설립 취지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유지하지만 고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취지에 벗어난 학교는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방침에 따라 평가 내용, 재량권 일탈 여부, 절차상의 위법을 고려해서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우려를 덜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와 함께 제도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재점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또 5년마다 치러지는 평가가 사회교육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논란도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사고와 함께 특히 내년에는 특목고, 국제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점검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 가정폭력 동영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주 여성과 가정폭력이 함께 문제가 된 거고요. 가정폭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겪어서는 안 될 사고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이주 여성에게는 특히 체류권이 가해자인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샌드백 부인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제도를 보면은 여성 가해폭력법에서 자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학대당하는 이주 여성에 대해서 가해 배우자의 도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여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이주 여성을 언어라는 언어의 장애 때문에 제외하는 데 대해서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실태조사로 판단이 되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언어 교육을 필수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 차원에서 추후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